그러면 거품 찌꺼기가 모공에 다 껴요. 그러면 피부가 급 늙어요. 그럼 시력도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작년 진짜 세안법 영상에서 메이크업 클렌징부터 거품 세안까지 쭉 순서대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상 제목처럼 세안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세안이 하루에 두 번, 최소 1년에만 730번을 해요. 아무리 좋은 기초를 위에 발라도 세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진짜 피부가 좋아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평소 거품 세안 어떻게 하세요? 거품 꼼꼼하게 얼굴에 문지르고 마지막 찬물로 깨끗하게 헹구시죠?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피부도 늙고 눈도 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끌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세안할 때 꼭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물 온도랍니다. 세안할 때 물 온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찬물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얼굴에 문지르던 거품이 찬물에 닿게 되면 거품 찌꺼기가 모공 속에 남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세안제 거품이 찬물에 닿으면 약간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미세하게 굳어진 그 거품 찌꺼기가 모공 속에 완벽하게 씻기지 않고 남을 수 있거든요. 극히 일부 찬물에도 잘 분해가 되는 세안제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찾기가 정말 어렵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세면대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세안제들이 찬물에 에서 찌꺼기가 조금 남을 수 있는 제품들일 거예요. 제가 쓰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찬물에 잘 녹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에 좋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성분상의 차이고요. 세안제를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쓰고 계신 세안제의 거품을 완벽하게 제거할 때까지만 찬물을 대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막 온도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손으로 느꼈을 때 피부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깨끗이 헹궈냈으니 마지막으로 찬물로 팍팍팍 패팅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절대 아니랍니다. 찬물을 쓴다고 모공이 조여지거나 탄력이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낮은 온도로 모공 관리가 가능한 방법은 따로 있어요. 예전 모공 쫀쫀 영상에서 알려드린 피부 온도를 낮추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수분 제품을 충분히 바른 상태에서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야 이 밀폐요법으로 모공도 줄이고 피부 탄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물 세안시 사용하는 찬물 사용은 피부 온도만 떨어졌다 올라갔다만 반복해서 오히려 없던 홍조도 생길 수 있고 탄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해요. 찬물이 눈에 닿으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는 말 맞아요. 저도 TV 방송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눈꺼풀 가장자리와 속눈썹 부위에 기름샘이라는 게 있대요. 눈물샘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기름샘이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데 찬물을 사용했을 때 이 기름샘이 낮은 온도에 의해서 축소가 돼서 기름을 제대로 분비를 못한대요. 이 기름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눈물샘이 마르고 눈물샘이 마르니까 안구 건조증이 오고 또 이 안구 건조증이 반복되니까 시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해요. 평소 워낙 눈이 건조한 분들, 특히 렌즈 끼는 분들 정말로 찬물 사용은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하나, 깨끗한 손에서 세안제 거품 만들기. 손은 먼저 깨끗이 씻고 깨끗해진 손에서 세안제 거품을 만드세요. 그래야 손의 세균이 얼굴로 옮겨가지 않아요. 둘, 물의 온도는 36도가 넘지 않도록. 너무 높은 물의 온도는 피부 탄력을 급 떨어뜨리거든요. 셋, 거품은 손에서 완벽히. 갑자기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마무리하려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찬물 사용이 모공과 탄력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시더라도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끝까지 세안하는 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바르는 기초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